정부에서 이제 LPG 차를 사면은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얼마를 지원받으세요? 정부 보조금, 그다음에 네. 조기 폐차 지원금, 그다음에 차량 가격. 이 세 가지 절감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900만 원 넘게 누구한테나 좋은 거죠. 나도 운행하는 나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내 건강에도 좋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 지금 의약품 배송하고 있는 그 윤의영이라는 기사입니다. 의약품 배송 일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지금 이제 한 두 달밖에 안 됐고 이제 시작 단계예요. 아, 그 전에도 배송 일을 계속 하셨다고요? 배송, 그렇죠. 배송은 뭐 식자재는 한 20년 했죠. 의약품 배송이 다른 배송 일에 비해서 업무 강도는 좀 어떤 편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의약품은 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네. 부피가 굉장히 작고 소량이기 때문에 뭐 일은 아주 수월하죠. 식자재는 쌀 같은 거, 생수 뭐 이런 것도 물 그러면 보통 뭐 10kg, 20kg짜리 중량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배송을 해줄 때는 체력적인 제가 요구를 하죠. 저는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니까 부담이 적은 이런 적은 일을 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이걸 선택한 게 같이 정년퇴임할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무조건 나를 따라서 이 화물 운송을 해라고. 나이 먹고는 이게 최고의 직업이다. 직장에 들어갈 나이도 아니고 네. 집에서 있으면은 괜히 스트레스 받고 네. 그 이거는 굉장히 스트레스도 덜 받고 돈도 벌고. 저는 이 화물 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선생님 하루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이제 일 욕심이 많아서 네. 주간하고 야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는 그걸 투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7시에 출근을 해서 네. 3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요. 네. 낮잠을 좀 자고 또 8시 반부터 새벽 이제 2시까지 또 새벽 일까지 해요. 아, 하루에 두 번 배송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주간 일도 하고 야간 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간에도 300만 원 벌고 야간에도 300만 원 벌고 사람들은 좀 아, 너무 많이 일을 한다 할 정도로 제가 일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아요. 그럼 한 달에 월급이 한 600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그 600에서는 뭐 차량 유류비라던가 여러... 아,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네. 톨비와 기름값은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걸로. 어, 그럼 600, 순수하게 600이네. 예, 예. 저는 이제 300씩 제 말하자면 급여죠. 어. 근데 이렇게 일을 하신 지 20년 된 거에 비해서는 네. 차 외관 봤을 땐 깨끗하더라고요. 네네네. 어, 차를 바꾸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지금 2년 됐어요. 이제 제가 경유차를 쓰다가 최근 들어서 환경 오염이 자꾸 이제 규제가 생기잖아요. 뭐 서울 사대문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또 그 기간이 되면은 검사를 해가지고 일정 수준이 경과가 되면은 또 운행을 못 하게끔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유차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지금 노후 경유차가 뭐 진입 못 하고 단속되는 부분 그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네. 매연 규제 카메라가 네. 곳곳에 붙어 있단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뭐 고속도로 올라갈 때나 뭐 어디 시내 다닐 때도 단속이 되면 벌금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거기에 대한 심적 부담이 엄청 가는 거죠. 매일 하루 종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또 그런 걸 길을 안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많이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네. 이제 차를 갈아야 될 때가 됐는데 네. 새 차를 또 경유차를 또 사야 되나 어제나 걱정하고 있다가 이제 가스차는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서 그냥 경유차로다가 폐차를 시키고서는 LPG로다가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아, 이 차가 LPG예요? 네, 예. 이건 LPG 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더라도 조용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도 이 일반 화물차 같으면 네. 엔진 소음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거슬린단 말이에요. 어, 맞아요. 저도 타고 네. 느꼈던 게 경유차 특유의 절절거림이라. 네,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뭐 그런 아, 느낌을 못 받잖아요, 차가.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아주 좋아해요. 왜냐면은 네. 하루 종일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네. 무료하니까 계속 음악을 듣거든요. 네. 조용한 게 음악 듣기에는 아주 최적화돼 있으니까. 그 말씀하셨던 그 지원 사업을 저도 인터넷에서 본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어떤 지원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 금액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아. LPG 신청을 해서 네. LPG 샀다는 거를 증빙을 해주면 네. 4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얼마를 지원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은 이제 현금으로 차 사고 증빙하고 받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폐차 시킬 때 한 300만 원 정도 폐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한 700만 원 정도를 세이브했다고 봐야죠. 아. 그리고 또 700만 원 뿐만 아니라 경유차는 차값이 2,300이었어요. 냉동탑차가. 네. 근데 이 차는 한 200만 원 정도가 쌌어요. 200에서. 아, 더 저렴하네요. 저렴해요. 200에서 250만 원이 네. 디젤보다는 엔진이라든가 구조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네. 차량 가격이 싸요. 세 단계로다가 절감을 하는 거예요. 아. 정부 보조금, 그 다음에 네. 조기 폐차 지원금, 그 다음에 차량 가격. 전체적으로는 이제 900만 원 넘게 절감을 본 거죠. 지금도 옛날에도 그렇지만 LPG 가격이 경유값보다 싸잖아요. 또 금액이. 그러니까 사실은 연료값에서도 절감이 돼서 LPG 차를 구입을 하게 된 거죠. 우려스러운 거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네네. 냉동탑 차니까 네네. 힘이 좀 딸리지 않을까.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해보니까 네. 오히려 힘이 더 딸리지가 더 좋아. 그 재원상으로 보니까 엔진 마력이 네. 더 높아요. 디젤보다. 이게 아. 더 높은 걸 알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게 LPG 차니까는 겨울에 시동이 잘 안 걸리지 않겠냐. 네.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저도 물론 처음에 걱정을 했어요. 초창기 때는. 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디젤 차량은 연료 계통에 그 필터에 물이 차서 그게 얼음으로 인해서 겨울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겨울만 되면 그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디젤 차는. 근데 이거는 한 번도 내가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뭐 연료 필터 자체가 없으니까. 이건 또 디젤 차처럼 환경 오염에 걱정을 안 하잖아요. 네. 환경 규제라는 게 지금보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텐데. 그럼 계속 말 그대로 조기 폐차 그 기준도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시기가 단축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요소수 대란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화물차 하는 사람들. 네. 요소수가 없어서 운행을 못하고 그거 구하느라고 막 이리저리 막 땀을 삐지삐지 흘리고 막 아주 발을 동동 굴렀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는 전혀 우리 요소수하고도 관계도 없고 경유차보다 배출량이 그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이고 배기통이 뒤에 있더라도 네. 그 배기가스가 뒤로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실내에도 유입이 된다 이거예요. 단시간이면은 모르겠지만 저같이 하루에 10시간을 많이 운행하는 사람이 10시간을 매일같이 그걸 공기를 마신다고 생각하면 건강에 좋을 리가 있어요? LPG 차량은 하등에 그런 걱정을 할 일이 없잖아요. 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좋네요. 잠깐씩 이렇게 쉴 수 있어서. 아, 그렇죠. 이렇게 해야 일을 할 수가 있지. 쪽잠도 자고 휴식도 취하고. 아까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자녀분도 이제 결혼을 하신다고.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첫째는 보냈고 네. 둘째만 내년 이제 가기로 했으니까 내년에 가면 본거 시키면 네. 저는 아주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저 자동차 한 대로 자녀분들을 다 키우신 거네요. 그렇죠. 20년 동안. 20년 동안 키운 거죠. 아무래도 이 차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시겠어요? 네. 그렇죠. 저 차로다가 생활을, 행계를 같이 했으니까 저한테는 아주 애마죠. 저 차 일하면서 제일 저는 마음적으로도 편했고 저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LPG 화물차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뭐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적극 권장하죠. 내년 23년부터는 경유 차량은 택배를 못하게끔 법적으로 더 강화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점점 이제 경유차는 설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점점 또 그거 말고도 계속 또 강화가 되겠죠. 네. 근데 나는 이제 LPG를 샀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규제가 생길수록 나는 더 좋은 거죠. 왜냐면 내가 할 일은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 운수 일에는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걸어다니고 내가 운전을 못하지 않는 한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70까지 일을 하고 80까지 일한다는 그건 건강을 유지를 한다는 뜻이고 또 건강을 유지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나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난 10년이고 20년이고 내가 건강만 되면은 나는 계속 이걸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요.